한번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계약금, 여기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라고 해서 이제 제목이 정말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러 갈 건데 거기 잘 안 돌아오니까 거기 반환 나왔죠. 매도인이 잘못해 놓고도 매도인이 돈을 먼저 받잖아요. 안 돌려줘. 그러니까 그 반환 채무를 이행을 잘 하도록, 그러니까 매도인 주지 맙시다. 이런 소리입니다.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 여기도 우리에서도 이제 한번 써보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꼭 가끔씩 쭉 냈었는데 요즘에만 거의 안 내는 것 같습니다. 24회 때까지 쭉 냈었는데 바로 지금 최근에 이제 올해가 30회인데 그 중간에는 계속 안 냈습니다. 최소한 2년마다 매년 낼 때도 있었는데 지금만 안 낼 뿐입니다. 아, 그럼 이제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 주지 말고 자 먼저 은행에다 맡깁시다. 근데 우리 매도인도 어차피 뭐 은행에다 맡기려고 했는데 그러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첫 번째가 예치 권고인데 요 예치 권고도 시험 문제 가면서 많이 냈었습니다. 권고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저기 끝에 나오죠. 저렇게 정말 23회 때 정도에는 할 수 있다. 이걸 하이한다 해놓고 왜 틀렸게 이렇게 자꾸 냈었습니다. 자, 먼저 내용 보실까요? 개업 공인유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필요하다고 안 필요하면은 얘기도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꼭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 권고 할 수 있다. 딱 요 세 개는 자주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시기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을, 하여 모든 돈을 바로 예치기관 한다가 뭐 할 수 있다. 권고하도록, 여기서 예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여기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꼭 주무시가요. 하여야 한다. X.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끝에만 뭐 틀리게 하지, 중간에 한 번도 뭐 틀리게 한 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권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디다가 맡깁시다 라고 해서 이제 어디다가 누구 명의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꼭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정말 꼭 내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이제 먼저 누구 명의로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매도 매수는 뺍시다. 이런 소리입니다. 거양한테 생선 맡겨놓으니까. 그 다음 이제 근데 또 개업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통령령에서 이제 이번에 6군데. 공금 신체보관 해갖고 6군데가 나옵니다. 대통령 명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그러니까 이제 명의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어디다가 이제 맡기는 기관 나옵니다. 금융기관, 그리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냥 그 옆에 보실까요? 저 법률을 안 내고요. 신탁업자. 자,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서 신탁업자 등. 이제 여기도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등 6군데. 근데 여기서만큼은 개업은 빼야 됩니다. 등, 예. 그리고 예치를 하도록 뭐 할 수 있다? 권고. 그리고 하이한다가 아니라 또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바로 누구 명의로, 그 다음에 어디다가 했을 때 두 군데 나란히 여기 6개는 꼭 들어갑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교법 볼까요? 요 놈이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해도 되는데, 은행.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금융기관만 나왔었는데 어차피 뭐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 같으니까 은행 한번 씁시다 라고 해서 이제 기업번에 은행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바로 신한은행, 이런 은행입니다. 괜히 또 오늘 국민은행 가갖고 계약금 등을 아십니까? 그러면 저가 한정치산자,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얘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은행 아직은 한 곳이 없다. 하는 곳이 아예 없습니다. 정말 이게 돈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좋은 제도 같은데 매수인 돈 들어가니까 맡깁시다. 그러면 매수인 맡기자고 그럴까요? 싫어 그럴 겁니다. 아주 싫으면 시집가 그럴 겁니다. 오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 이럴 건데 하여튼 여기는 은행. 하다 은행은 아직 하는 곳이 없다. 협회가 해보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꼭 협회가 협박해갖고 한 문제 내겠다고 합니다. 바로 은행. 그 다음 두 번째, 니은번 뭐라고요? 보험회사. 걔 또 친구 많이 또 보험회사 다니니까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공부 많이 하더니 저것이 이상해졌어. 해갖고 이제 학원 다니지 말라고 또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하는 것이 없대요. 여기입니다. 보험회사에도 맡겨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돈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게? 그러면 생각났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7번에 부동산만 잘 맡아줍니까? 어디? 신탁업자. 신탁업자한테도 돈도 잘, 뭐 부동산도 잘 맡아주는데 돈 같은 거 못 맡아줄까요? 신탁업자도 맡아줄 수 있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이제 그냥 우체국인데, 자, 뒤에 보시가 뭐, 최신관서. 근데 최신관서나 우체국이나 같습니다. 걔 또 우체국 나오니까 그런 거 못 봤어갖고,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최신관서 옆에다가 우체국 좀 써놓을까요? 아, 출제원들이 그냥 아주 골탕 먹이니까, 여기 예치기관, 마지막 24회가 예치기관이 아닌 거, 누구게? 이러고 이제 시험 문제 마지막에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 갑자기 법원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없더라. 이러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보려고 발악한다는 저 협회 나왔네. 공제 사업을 하는 자. 또 옆에다가 협회 이렇게 쓰니까 공인중개사 협회 얘기입니다. 협회가 해보려고 발악한다. 같은 소리입니다. 공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협회입니다. 바로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우리 단체 얘기입니다. 뭐,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업무를 안 해도 공인중개사 협회 이런 데는 조금 좀 얘기 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단체니까.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단체도 상당한 단체인데, 입니다. 거의 10만이 가까울 거니까 상당한 파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또 얼마겠냐고, 중개업하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협회가 이제 파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번에 계약금 등을 관리해주는 전문회사, 관리 전문 회사. 정말 법원은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에 24회 때가 다음 중에서 예치 명의자 아닌 사람 누구게 해가지고 법원이 답이었습니다. 한 3번 정도의 법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없더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개업 보고 의무를 이행을 잘 하래요. 여기 제지가 이제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업무정지 1개월, 별표 1개월, 그것도 시험 문제 안 틀리고 두세 번 나와봤습니다. 하다가 업무정지 당합니다. 잘못하면은. 거기 옆에 이제 의무에다가 분리행 해놓고 업무정지 그리고 별표 1개월 별도의 표가 있는데 1개월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거기 기출문제 나온 지문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왜 약정 안 하니?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게 제도가 어렵다 보니까 약정을 먼저 하라고. 자, 먼저 계약금 등을 개업 공인주사 명의로 예치할 것을 의뢰받으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개업의 명의가 아니면 저기 은행 등에서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제재도 없는데 우리 개업의 명의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의뢰를 받은 경우는 계약의 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인출. 어떻게 인출해야 되잖아요. 기준 계약금 맡겨놨는데 갑자기 계약 안 하겠대. 그럼 이제 돌려주고 할 건데 그 인출에 대한 약정, 그런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 동의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반환 채무 이행에 바로 이제 소요되는 비용, 이런 실비 같은 것을 바로 실비를 뭐 하라고요? 약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의 방법이나 실비를 약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약정하기 이런 건 안 물어보면 돼. 일단은 약정하여야 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했을 때가 업무 정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옆에 볼까요? 개업공사는 이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를 할 경우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누구 돈인데 왜 함부로 뺏었어?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이렇게 뺏었으면은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두 군데입니다. 분리해서 관리해라. 그리고 콤마 뒤에, 그리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해서 이것도 위반하게 되면 너무 당연하죠. 그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 통장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남의 돈은 뺏어 쓰지 말어. 매도 매수인 돈인데 왜 여기서 인출하냐고 그입니다. 시험 문제 너무 간단하게 여기도 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상시적으로 그건 누구 돈인데 마음대로 뺏어 써. 그입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당해.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계약금 등을 우리 개업의 명의로 예치를 할 경우는 계약금 등을 지급할 것을 보장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꼭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계약금 등을 맡기라는 겁니다. 뒤에 볼까요? 계약금 등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 가입하거나 지금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 등에다가 가입을 하라고 그리고 공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관련 서류를 주겠죠. 그러면 또 줘.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다음에 전자문서를 모여라 제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예 뭐 구경도 못 해본 제도니까 뭔 소리인지 상당히 좀 아주 막연합니다. 자, 시험 문제 그래도 나온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이제 예치를 하면은 오히려 은행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그냥 아예 그냥 뭐 통장 하나 만들어다가 예치하면 우리한테 이자를 줄 건데 여기는 오히려 계약금 등을 맡아준다고 돈 내 그럽니다. 어디 그냥 은행 창고 금고에다가 따로 두나 봅니다. 돈 내 그럽니다. 그럼 실비. 근데 그것도 실비가 얼마게 이런 것들은 아예 여기는 뭐 신용 문제도 안 나오니까 실비할 때 누구한테 청구하냐고 우리 보고 먼저 내려오게입니다. 교통비 이런 건 써봐야 아니까 먼저 내고 나서 비용 주세요. 그럼 이제 매수인한테 달라고 할 건데 먼저 1번 볼까요? 개업공사는 중기의뢰인으로부터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이렇게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이 돈 달라고 하니까 그 실비를 실제 비용을 쓰고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고실비를 누구한테 달라고 할까요? 저기 밑줄을 구하놨네. 이제 이놈이 중요합니다. 여기다 이전 그런 말이 안 됩니다. 자, 먼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바로 영수증까지도 촌발해 오기입니다. 아주 까탈스럽네. 맞습니다. 그럼 택시 타고 와도 영수증 주세요 해갖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매수나 임차 의뢰인 그 밖에 권리를 누구라고요? 취득. 여기 취득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근데 여기다가 예치인데 이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비 문장도 쇼문제 꼭 자주 나옵니다. 이전 말고 여기는 취득 쪽. 저 매수인 쪽에서 이득을 보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바로 내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임자가 누군가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중간중간에 우리 매도인이 돈을 빼달래요. 그게입니다. 근데 만약에 매도인 쪽에서 돈을 중간에 못 빼서 쓰면은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겨? 그럴 겁니다. 우리 매도인 쪽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집을 팔았죠? 또 하나 집을 사겠죠? 자, 그러면 나도 지금 사는 집에는 계약금 거래해야 돼. 그러면 요 돈을 받아서 보태서 거래해야 돼. 이러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행에다 맡겨놨지만 그러면 빼주세요. 요 소리가 이제 사전 수령입니다. 그러면 걔도 사전 수령에다 매수 그러면 안 되겠죠. 매도. 요제들 정말 아직 보기 어려우니까 뭔 소리 하는지 좀 짜증납니다. 계약금 등을 수령하고자 하는 권리가 있는 자. 애초부터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매도인 입니다. 맡깁시다. 알았어. 해놨으니까 그거 내 돈이나 다름없으니까 빼줘. 요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볼까요? 계약을 해제를 하면은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증하는, 여기도 이제 보증서를 또 발행해야 됩니다.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이제 보증서 발행기관 두 군데 나옵니다. 금융기관하고 누구? 보증, 보험회사.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정말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증서니까 보증, 보험회사. 보험회사하고 보증보험회사 완전 다릅니다. 보증만 써주는 회사. 저기 서울보증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 보증,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뭐를요? 보증서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끊어놓으시고요. 이제 보증서 발행기관 두 군데. 근데 누구 주고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번지수 헷갈리지 계약금 등의 예치 누구라고요? 명의자. 자, 세 번째째로 딱 중간에 있네요. 예치 명의자. 거기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 예치기관 X. 예치기관 말고요. 왜냐면 통장을 들고 가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예치 명의자입니다. 돈 더 못 찾냐? 그럴 겁니다. 예치기관에 가면 정말 돈 못 찾습니다. 누구? 예치 명의자 주고 나란히 손잡고 은행 갑시다. 라고 해야 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맡길 때, 찾을 때, 그리고 주의사항, 의무사항 이런 것들만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 박스에다가 자 먼저 정리 잘 해놨는데요.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저기 예치기관 앞에까지가 이제 예치. 그럼 뭔 돈을 맡길까요? 계약금. 그러니까 어떤 돈 못 맡긴다 그러면 X입니다. 중도금. 그리고 잔금도 맡깁니다. 잔금은 좀 이상하죠. 다 끝나갖고 계약금 중도금도 찾으러 갈 건데 왜 또 잔금을 맡기는데 인도일자가 다르면은 맡기잖아. 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잔금 치르는데 다음 주에 물건은 건네준대요. 그럼 맡겨놔야 되겠잖아요. 자 이러니까 잔금은 맡겨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 모든 돈을 맡긴다. 어떤 돈 못 맡긴다 그러면 X. 그다음에 옆에 보실까요? 누구 명의로?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근데 개업은 싫어하기입니다. 개업 저것만 못 믿겠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부터 여섯 군데가 있으니까 한번 골라볼래? 그러면 됩니다.
먼저 여기가 이제 공금 신체 보관 이럴 건데 자 먼저 공제 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은행 옆에다가 금 한번 써놓으실까요? 공금 맞죠? 공금 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4번 5번 신체 맞죠? 신체 그다음에 보 보험회사 그리고 이제 자 7번에 뭐 전 그래도 되고 관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보전해도 되고 보관해도 되겠네요 계입니다. 정말 딱 뭐 저기 우리 교수님이 써놨는데 제가 뭐 순서대로 해놨던 거 거들 딱 써놨네요. 공금 신체 보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기관 보실까요? 예치기관 여기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둥 근데 누구는 없다 개업은 없다. 저기 이제 신탁업자 등 그 3번 아래다가 개업 X. 그러니까 여기 등에 개업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주사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습니다. 고양이가 생선 가만 놔둘까요? 멜로 먹어버리겠죠? 입니다. 이러니까 개업은 빼라고 입니다.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하고 예치기관은 다르다. 개업 하나만 다르다라고 기억을 꼬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예치기관 거기까지는 예치 써놓고요. 그 다음 이제 옆에다가는 사전수령. 그러면 누구 명의로 자 보증서 발행기관 나왔네요. 자 그다음에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여기도 꼭 보증에다가 보증이니까 보증으로 세트 맞춥시다. 왜요? 보험회사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예치명의자 6번 거기 보험회사하고 여기 보증보험회사하고 완전 달라입니다. 여기다가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험회사는 보증서 발행 안 해 도만 맡아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바로 여기 이제 보증서 교부 교부는 누구한테 한대요? 교부는 예치 명의자. 그 하나만 딱 어디 메모를 다시 한번 해놓으시면 더 좋겠네요. 보증서 교부는 누구라고요? 그놈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됐다고요? 예치 명의자. 저기 세 번째 줄에 있구만. 예치 명의자한테 그거 교부하게 되면 돈을 찾아. 그리고 이제 보증서 받은 게 위에다가 사전 수령 이렇게 써놓으면 앞에 맡길 때 세 개 박스, 뒤에는 찾을 때 사전 수령. 또는 미리 수령 해가지고 이제 찾을 때 어떻게 찾아? 보증서 발행해. 그리고 누구 주고 찾아. 요게 바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48페이지에 있는 요것도 정말 어느 정도 되면은 정말 꼭 자, 이러다가 이제 어리도 안 나오면 정말 이제 양치기 되게 생겼는데 한번 잘 보시고요. 계속 지금 나온다고 했었다가 제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계속 안 나와갖고 진짜 큰일 났는데 자, 오래나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약금 요거 좀 나와줘야 되는데 계약금 등에 요 계약금 등의 그리고 반환 채무 할 때 요거 미국의 제도라서 제목을 봐도 헷갈리네, 그입니다. 반환 그리고 채무. 자, 요거 정말 누가 지어놨는지 아주 제목 잘 지어놨습니다. 반환 채무 이행. 좀 이상해도 계속 봐주세요. 계속 봐주시면 요 제목이 정말 아주 정확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돌아오니까 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이 지가 잘못해놓고 돈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은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이행이 잘 되도록 그 이행을 보장하자고 해서 이제 이행의 보장.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제도가 미국에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제도고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구경을 못하지. 그리고 미국의 제도니까 무슨 영어로 떠드는 것 같은데 제목이 정확하게 잘 지어놨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여기 보실까요? 한번 이제 간단하게 맨날 이제 502호였는데 502호 갑이 집을 하나 팔겠다는 겁니다. 매도이 지금 팔겠다. 그러면서 저기 대전에 좀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서울에 가겠다. 을 나 매수인 그러면서 이제 자, 집이 한 5억짜리 하나 있다고 볼까요? 5. 자, 5억을 해서 이제 팔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5억으로 매매합시다라고 합의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뭐 청약과 승낙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자 그러면 나 먼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말만 해놓으면 여기 이제 막 병도하고 정도하고 했었는데 다 싫어했으니까 돌려보냈으니까 요 사람한테 돈을 안 받게 되면 요 사람은 황당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서울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겁시다. 이제 계약금. 그래서 우리 실무 때도 꼭 그렇게 거셔야 됩니다. 계약금 그리고 중간에 좀 돈이 좀 넘어갑시다. 중도금. 한꺼번에 돈 다 갖고 있진 않잖아요. 또 융통도 해야 되고 은행도 또 가서 대출도 받아야 되니까 중도금. 그리고 잔금. 야, 꼭 그러라는 건 아닌데 한 달 정도로 기간을 거의 미룹니다. 그냥 아예 그냥 뭐뭐뭐 그리고 뭐 5월이면 6월 그리고 7월
이런 식으로 맞춰놓고 그렇게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니면 급하네. 그러면 한 6월 정도에 잔금 치르고 끝내든지, 아니면 돈이 조금 더 좀 빡빡하니까 한 7, 8월 그러면 그렇게 맞춰놓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또 금액도, 자,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라고요? 10% 정도 받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한 30에서 반 정도 받는 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50% 요 정도 받고, 그리고 잔금은 이제 나머지 요거 뺀 거입니다. 뺐으면 이제 한 40이면 요거 60을 받든지, 요거 이제 이러면 이제 한 40% 받든지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요 계약금을 막 한 4억 정도 이렇게 받아놓으면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죠? 문제가 된다. 그죠? 보통 이제 얼마니까요? 10%니까 5천. 5천만 원만 받아놔야 되는데 계약금을 자금하지. 그러면 이렇게 계약금 받아놨으면 중도금을 일부 돌릴 거지. 이러니까 잘못해놓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수인이 갑자기 요거 이제 매도인이 돈을 가지고 있을 건데 매수인이 계약을 못 하겠대요. 매수인이 계약을 못 하겠다. 매수인이 파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 4억이란 돈을 매도인 쪽에서 다 몰수할 수 있냐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인에서 매도인 손으로 돈이 갔잖아요. 4억이나 자금하게 됩니다. 계약금 이렇게 많이 갔다는 겁니다. 우리 8대가 나온 게 있었다고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몰수할 수 있다, 아니면 다 몰수 못한다, 한다 못한다, 뭐라고 있습니까? 이제 뭐 기억이 안 나시나 봐. 큰일 났네. 그죠? 여기 이제 저번에 설명도 드렸었는데, 그죠? 자, 여기는 뭐 한다고요? 다 몰수? 다 몰수? 아, 한다가 아닌데? 몰수? 뭐, 아니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왜냐면은 우리 통상적으로 계약금 다 얼마씩 받나? 저 5억이면 5천. 근데 계약금을 4억이나 걸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큰일 났잖아요. 여기 매도인 쪽에서는 매도인은 웬 어떠냐 이럴 건데 우리 매수인은 어떡할 거야? 매수인 큰일 나겠잖아요. 이러면 정말 나중에 죽어버린다고 수면제 하나씩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개 모이면 뭐예요? 지금 이거 진짜 생각해도 끔찍할 건데 이거 완샷합니다. 진짜로. 사람 죽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매수인 가정 파괴되고 막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니까 매수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위법에 부당이득, 무슨 로또 당첨됐습니까? 뭐 나라를 구했습니까?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으니까 뭐해라? 부당이득은 그렇죠. 대원칙 돌려줘라. 맨날 뭐 신의성실만 그겁니까? 돌려줘라. 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자, 이러니까 우리 판례도 4억은 다 몰수 못해. 그리고 이제 여기도 우리 판사님이 봤을 때 나중에 손해가 있냐 없냐 입증을 받아서지 괜히 또 5천 빼놓고 나머지 3억 5천 돌려주세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판사님은 그런 소리 해본 적이 없다. 서로 합의가 되면 몰라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매도인도 4억이나 받아놨으면 이거 확실하니까 다른 데다가 엄청 투자를 했겠잖아요. 자, 그러니까 손해가 엄청나게 크게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손해배상 받아보고 입증서류 다 받아보고 만약에 손해가 3억 정도나 났다 그러면 3억 정도 빼고 나서 1억은 돌려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무조건 5천만 원이니까 계약금 5천이니까 3억 5천 돌려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판사님은 들어보고 결정해. 건건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판사님이 알아서 할 거요 라고 해서 여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그냥 5천만 원 받아놨으면 깨끗하게 여기도 파기가 되고 중개보수 받고 끝날 건데 이렇게 많이 받아놓으면 매도인이 그냥 또 주겠냐고 결국은 소송까지 가고 그리고 우리 사무소 와갖고 그냥 큰 소리 나고 그냥 난리가 나면은 저 집은 맨날 사고 치는 집이래 이렇게 소문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상당히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정말 계약을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해놓고 여기다가 3억 5천을 써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 나중에 대출 딱 받고 1억만 대출 받으면 또 가겠잖아요. 가면 아무 문제 없고 중개보수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나 우리 매도인 쪽에서 막 중개보수 달라가 뭐 못 보고서 하면서 잘 안 주면은 이제 우리가 또 소송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판례가 이런 게 나왔으니까 얼마다 하여튼 통상적으로 5천만 원 정도 받으세요. 이렇게 받는 게 좋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실무 가보면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5천만 원 받았는데 갑자기 계약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소리 너무 간단한데 작성을 안 했는데 갑자기 우리 매수인 쪽에서 또 파기를 하겠대요. 요거 일반인들이 질문 많이 합니다. 오늘 가서 계약서 써놓고 계약서는 안 썼는데 돈은 걸고 왔대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변했대요.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 안 했으니까 파기하면 계약금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죠? 못 받는다. 근데 일반인들은 계약서 작성 안 했으니까 돌려받는다고 막 떼쓰고 막 우기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그냥 나중에 돌려주고 나면은 이제 매도인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안 돌려줘도 되는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소리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24시간 안 됐으니까 요 소리 맨날 나오고요. 24시간 내면 그리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금 이렇게 반환 받는다. 이런 소리가 막 시중에 막 굴러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반환 받는다.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 안 지났다고. 오전에 왔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계약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저녁에 찾아와가지고 6시 문 닫으려고 하니까 찾아와가지고 계약 못하겠다. 그러면 오늘 안 지났으니까 돌려달라. 이런 소리 막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민법에 아무리 이런 조문을 쳐다봐도 이런 소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그냥 소설입니다. 알고 쓰는 소설인지 모르고 쓰는 소설인지 시중에는 이런 소리가 막 굴러다닌다는 겁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한번 잘못 돌려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받아내야 되고 아주 골칫게나 아주 아프다는 겁니다. 뭐 해라? 조심해라. 이런 부분들은 정말 딱 조심할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건 우리 판례도 있었는데요. 우리 아마 강남에서 아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 먼저 이제 계약을 한 뭐 6억 정도로 썼는지, 계약금 6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금 6천인데, 6천만 원. 그리고 계약서 작성까지 다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까지 하고, 이렇게 작성까지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가가지고 입금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입금. 입금을 하기로 입금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입금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쓰고 막 이랬었으면 그냥 나 몰라. 그러면, 아예 그냥 구두계약을,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 꼼짝 못할 겁니다. 근데 계약서 다 썼다는 겁니다. 다 쓰고, 그리고 오늘 돈이 없다고 해서 가가지고 인터넷 뱅킹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급해 주기로. 입금해 주기로. 근데 만약에 갑자기 입금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변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6천만 원 아예 입금 안 시켜도 괜찮다. 아니면 여기는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 우리 판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죠? 이게 애매하죠. 그리고 꼭 조심하실 게 계약금 그랬잖아요. 요놈은 용물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그냥 낙성계약인데 허락만 하면 성립해요. 요거 허락만 해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계약금계약이나 전세금계약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건 요물계약입니다. 이놈 돈 밝기는 아주 발칙한 계약입니다. 요물계약. 저거 요물이다 그럴 건데. 근데 하자 그 요물. 우리 여자분 보고 얘기한 그 요물 아니고 물건의 지구에 이렇게 뭐 필수적이나 이런 요물입니다. 하자 물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물건이 들어가야 돼. 금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전이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또 애매한 게 지급하기로도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해버리고 이런 거 안 썼으면 꼼짝 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받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판례는 약속했다, 계약서도 썼다 해서 이렇게 뭐 아예 그냥 파기한다고 했을 때 계약 못하겠다 했을 때 요거는 약속을 약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다 지키는 거 아니고 한 2천만 원 돈이었습니다. 6천 다는 아니었었고요. 그럴 때 일부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돈을 좀 받아놨으면 그런데 저것도 이제 계약서만 써놓고 약속만 해놓으니까 2천만 원 지급해라. 2천 지급하라고 판례가 한 3분의 1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천이다 그러면 1천만 원 정도 지급해라 라고 이거 소송 가게 되면 분명 깨질 거니까 서로 소송 가지 맙시다. 주세요. 해서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아예 이렇게 약속해놓고 이제 나머지 안 쓰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혹시 영수증, 만약에 영수증을 작성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영수증 작성하면 이거 6천 다 합니다. 6천. 맞아, 이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개업이 좀 어설프게 좀 진행했습니다. 6천. 요거는 6천 모두 지급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돈 없다고 입금할게요. 이런 사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아예 써서 그냥 받은 걸로 보니까 이건 입금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수증 받고 그래야 우리 중개보수 받습니다. 안 그럼 이러면 이제 중개보수 못 받고 소송 들어가면 저 집이 막 누굴 소송을 했대. 그럼 지가 잘못해놓고도 우리 개업이 막 잘못됐다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영수증까지 작성하면 다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하고 영수증까지 없었으면 3분의 1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저렇게 조목조목 나오면서 이런 거 다 분쟁돼 갖고 판례까지 나와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무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실무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딱 영수증 작성하고, 영수증 작성했으면 무조건 입금시켜야 됩니다. 파기를 해도 입금시켜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녹음한 것처럼 해갖고, 제가 뭐 휴대폰에다가 다 녹음해놨으니까, 요거 지켜야 돼요. 판례도 그래요. 해갖고 하면은 그냥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중개보수 받는데도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 받으면 그냥 중개보수 100만원이면 200도 줄 겁니다. 그냥 이거 초과해서 받으면 절대 안 되는데 뭐 그 신고 안 들어가니까 받아도 괜찮아요. 못 받겠으면 선생을 부르면 제가 받아다가 드릴게요. 게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영수증 작성해놓으면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계약에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중도금.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오셔갖고 지금 매도인 손으로 돈이 갔는데 이렇게 5천만원 돈, 여기 이제 5천으로 볼까요? 이상한 걸 신경 쓰면 안 되니까 5천만원 갔는데, 근데 우리 매도인이 갑자기 막 지갑 뛴다고, 그리고 계약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한가요? 우리 매도인이 계약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지갑 뛴다고, 지갑이 갑자기 안 뛰던 집이 그냥 갑자기 6억이 되면서 이제 지하철이 생기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생기고 막 세조 막 청사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집값이 막 뛰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하여튼 업무시설 같은 거 막 들어오면 상당히 여기도 많이 집값이 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여기 오다가 보니까 뭐 세종시도 옆에도 막 건물을 막 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괜찮아진다는 겁니다. 그 주변이 아주 괜찮아져요. 아, 우리 아마 세종시 같으면은 조금만 계속 있고 그러면 이제 정리가 좀 되고 한 3, 4년 더 지나고 그러면은 좀 안정적으로 집값이 약간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지역에서도 막 세종시 많이 관심 있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우리 지역 아주 괜찮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천만 원, 이렇게 매수인 손에서 준 돈이니까 돌려주고, 그러면 5천만 원 돌려주고, 어차피 이거 뭐 매수인 준 돈이니까 그대로 돌려줘야 되고요. 그러면 받은 돈만큼, 뭐를 보태라고요? 위약금. 받은 돈만큼 계산도 편하네. 5천만 원. 그러면 이 5천은 매도인이 뭐라고요? 위약금으로 됩니다. 위약금으로, 해약금으로 지급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돈이 5천만 원도 안 돌아옵니다. 자, 이러니까 매도인을 돈을 주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매도인 주지 말고 어디다가? 은행에다가. 근데 우리 매도인도 어차피 은행에다 맡겨놓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흔쾌히 그럽시다 라고 해서 맡겨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예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많이 어렵진 않는데 구경을 못 해봐갖고 예치. 그러면 첫 번째 예치 명의자, 누구 명의로 게임입니다. 누구 명의로 하다 매도 매수는 뺍시다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누구 명의라고요? 개업 게임입니다. 첫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를 꼭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너 말고 다른 사람 없냐? 그래서 더 있어 게임입니다. 여섯 개나 되니까 한번 골라봐 라고 해서 이제 누구라고요? 저 대통령. 그죠? 대통령? 여.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대통령 영이 그리고 정한자입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네 명이 말고 여기서 한번 골라보실래요?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괜히 또 그냥 너 말고 이제 속에서는 그러고 싶은데 일단 개업 얘기하니까 싫어 해갖고 아예 맡길 생각도 아예 안 해볼 겁니다. 어디 은행에다 맡기실래요? 이런 게 더 좋을 겁니다. 우리 개업을 꼭 싫어하는 사람들 엄청 있습니다. 이제 지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데도 자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일부가 어느 부류나 어디 일부 쪽 꼭 이렇게 미꾸라지 한 말 있잖아요. 다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판사님들이 다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거 일부지. 그죠? 한두 분이 그냥 날 찾고 저렇게 방송에 막 대대적으로 나오니까 판사님이 다 이상할 것 같은데 안 이상하다는 겁니다. 뭐 잘, 소신있게 잘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 먼저 공금 신청보관. 이거 남의 돈이니까 공금 그러잖아요. 이거 신체. 아까 여섯 군데 앞글자 이렇게 따갖고 보면은 공금 신체 보호관. 여기 쇼문이 나오니까 요 여섯 군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시라 합니다. 공은 누구래요? 협회. 공제사업을,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공제사업을 바로 이제 뭐 하는 자입니다. 공제사업을 하는 사람. 공인중개사 협회가 공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버스만 공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를 그냥 협회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협회. 협회가 바로 할 수 있고, 협회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또 협회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 볼 건데, 뭐 300이나 600이나 하면서 볼 겁니다. 그럼 어디라고요? 금융기관, 캔 또 가다가 국민은행 가갖고 계약금 등을 아십니까? 그러면 저거 한정치산자. 그러니까 묻지 마시고, 오케이입니다. 여기 이제 은행이었습니다. 아, 시중에 은행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 뭐 돈 잘 맡아주죠? 신탁업자.
말하고 이제 여기 이제 신탁업자, 신탁회사 여기도 맡기는 수가 있고요. 그렇죠? 돈을 잘 맡아주는 신탁회사. 채는 누구더라? 그죠? 우체국. 채신관석입니다. 우체국도 괜히 무슨 택배만 보냅니까? 아니요, 거기도 그죠? 예금 적금 다 있습니다. 그죠? 막 다 다룹니다. 돈도 막 다뤄야 됩니다. 자, 채신관석 여기도 우체국입니다. 자, 우체국 하여튼 여기도 가나고 보. 그죠? 친구도 많이 다닌다는 보험회사입니다. 걔는 또 친구한테 계약금 등을 이러면은 저것도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럴 거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관리 전문회사. 관리에서 이제 관리 전문회사에도 어디라고 이제 정해놓긴 아는데 그 외에 관리 전문회사에도 맡겨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 리츠 등 이런 쪽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 전문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금 신체보관. 자, 그러면서 자, 시험 문제가 정말 요거 법원이 있다 없다. 법원 없다입니다. 아무리 봐도 법원은 이렇게 법원 같은 것은 아예 안 나오잖아요. 법원이 우리 시험 문제 정답이었었다 입니다. 아니면 또 어디 뭐 공기업, 어디 공기업 그건 시험에서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실무 교육에서나 나오고 그러지 공기업도 여기는 없다. 무슨 무슨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는 없다라고 꼭 내보면 합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들 이제 공기업에 해당할 건데 없다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명의만 정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예치기관. 근데 예치기관에 하나만 빼라 합니다. 누구? 개업. 그죠? 개업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거양한테 생선을 맡겨놓지. 그러면 요 개업을 빼놓고 나서 여섯 군데, 여기가 진짜 공금 신체보관 딱 여섯 군데입니다. 근데 세 개만 써놓고 나머지는 등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금융기관이라고 이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관자, 이제 공제사업관자. 요거 뭐 자세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 일단 신탁업자 그리고 등 이렇게 등이라고 했는데 누구는 없다? 개업은 없다. 그래서 이제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맡길 거니까 어디다가 여기 명의만 정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자 보증서 발행해서 명의자를 줘야 되냐고 예치기관을 줘야 되냐고 돈 찾을 때 누구라고요? 예치? 그렇죠. 명의자. 통장을 들고 가야 됩니다. 여기 가면은 아주 아예 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치 명의자 주고 찾아봐야 돼.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미리 수령을 먼저 볼까요? 음을 나중에 뭐 미리 수령. 자, 요 미리 수령. 우리 매도인도 나 돈 좀 빼줘 라고 해야 이제 맡기지 돈을 못 빼서 쓴다 그러면 애초부터 안 맡겨 이럴 겁니다. 첫 번째, 또 수령하는 과정에서 돈을 찾아가면 또 맥수인 다칠지 몰라. 아주 맥수인 끝까지 눈물 나게 보호랍니다. 그러면 보증서를 바로 뭐 합시다? 발행합시다. 보증서를 바로 이제 발행합시다. 라고 해서 보증서 발행기관. 근데 보증서 발행기관 딱 두 군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누가 있었고요. 그죠? 금융기관. 그죠? 은행. 요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뭐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 같으니까 은행 되고. 그러니까 은행은 정말 다 나옵니다. 예치 명의자에서도 은행 나오고 예치 기관에도 은행 나오고 두 개밖에 없다는 보증서 발행 기관에서도 은행이 나옵니다. 은행입니다. 시중은행 아직 한 곳도 하는 곳이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보험회사.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회사? 유사품에 조심하세요.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여기도 꼭 속여볼 만한데 아직 안 속여봤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기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 보증 선인가 보증으로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하고 보험회사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보증서 누구 줄 거예요? 보증서 교부.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 보증서 교부는 누구라고요? 예치 기관이 아니라 예치 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되니까 예치 명의자한테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을 못 찾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치 누구다? 명의자. 예치 명의자 그래야 된다. 예치 기관이 아니고 그랬다. 뭐 출전들이 꼭 내는 게 있겠죠, 저입니다. 여기 엄청 헷갈리지. 그리고 이런 제도 뭐 구경도 못 해봤는데 예치 기관이라고 하면 맞는 것도 같은데 아니다. 예치 기관 말고 통장 있어야 된다니까 예치 명의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 우리 개업의 의무, 다른 사람 아예 의무도 없는데, 개업 공인주사에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금 신체보관은 전혀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은행 잘못했다고 오늘 국민은행 다 문 닫으면 전국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체국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면 이제 택배, 오늘 오기로 했는데 택배가 안 와게 됩니다. 보험회사 문 닫으면 사고 났는데 봉금이 안 나와. 자, 이러니까 공금 신체보관 여섯 군데는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개업만. 여기는 믿을 수가 있잖아요. 믿을 수가 있으니까 개업만 의무가 있고 제재가 있다는 거지 다른 쪽은 아예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만만한 게 우리요. 개업은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근데 업무정지가 별표, 별표 몇 개월이라고요? 그러니까 별도표가 있는데 1개월. 이 별표 1개월까지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요건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약정. 내용은 거의 안 물어봤고요. 약정을 하여야 한다. 근데 약정을 안 했을 때입니다. 아까 이제 인출하는 방법. 인출하는 방법 사전 수령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출에 관한 방법, 인출 방법을 약정해야 되는데 제도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뺏었을 건지 이런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비, 실비 어차피 매수이 내게 되는데 실비 부담 그런 것들 약정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자세한 내용 안 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분리하여 이렇게 분리해서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분리하여 관리.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지 그냥 돈을 섞어놓으면 기존의 통장에다 섞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 당사자 뭐 없이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인출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는데 동의 없이 인출을 그렇죠. 막 남의 돈을 매도 매수인 돈을 막 낼름낼름 빼서 씁니다.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까 관련 서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랬었잖아요. 관련 서류를 뭐 자세히 늘지 않으니까요. 관련 서류를 뭐 해라? 교부. 자, 서류를 뭐 해야 되는데 교부를 해야 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계약금 등은 거기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보증보험 회사가 증서 줄 거예요. 그거 줘. 이렇게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자, 이러면 다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머지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 제도는 꼭 아마 오래 정도 되면 정말 꼭 나올 수 있다. 한번 예상을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도 한번, 여기도 꼭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개보수 두 개. 자, 요즘은 꼭 내용만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여기는 두 개 정도 나온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중개보수 볼까요? 중개보수는 항상 두 개로. 자, 먼저 중개보수하고 실비. 자, 이런 식으로서 이제 우리가 보수를 받는데 보수. 자, 먼저 중개업무에 관해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는다. 그리고 매매 같으면 쌍방입니다. 매도인에게, 매수인에게. 그러니까 항상 끝에 중개보수는 그럼 얼마를 곱하라고요? 곱하기 2. 그리고 균분이 아닙니다. 100만 원 나온 거 50, 50 이런 게 아니라 얼마라고요? 자, 2배. 그러니까 어떤 사람 꼭 100만 원 그러면 매도인도 50 내놓고 매수인도 50 내놓고 100만 원 맞춰주는데 아주 그냥 옥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둘 다 100만 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내놓으라니까 100 이러니까 둘이 합쳐갖고 100만 원 만들어줍니다. 아주 어이없다고 할 건데 자,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 그러면 매도 매수 둘이니까 둘이 그냥 50, 50 맞춰갖고 100 이렇게 주고 잽싸게 도망가려고 합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리 얘기해야 됩니다. 매도인도 100이고 매수인도 100입니다. 200 내놓으세요. 라고 해야 그래 아주 어이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실까요? 누가 잘못 있으면 보수 못 받는다. 이것도 이제 규정이 있으니까 자꾸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 매도 매수인 아닙니다. 개업 공인주사의 고의나 그리고 과실로 중개인 간에 거래인과 뭐가 되면 무효 취소가 되면 해제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 개업이 계약을 해놓고 자꾸 설명을 안 해주거나 뭘 잘못하게 되면 계약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 잘못으로? 개업이 잘못으로 매도 매수인이 아닙니다. 거래인과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소리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보수 받을 수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다 원래는 받는데 매도 매수인 말고 우리 개업이 잘못하면 못 받아.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너무 상식적이지, 그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매도인 잘못으로, 매수인 잘못으로 보수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근데 받을 때는 꼭 각각 받으라고 했습니다. 매도인 잘못도 매도 매수인. 그리고 매수인 잘못이라고 해도 누구? 매도 매수인. 누구 잘못은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계약만 되면 무조건 받기로 했으니까 그 후에 누구 잘못은 안 물어봅니다. 하여튼 무조건 중개보수는 누구 잘못 묻지 말고 매도 매수인 각각. 각각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매도인 집값 뛴다고 그래도 매도인한테 100, 매수인한테 100 이렇게 받아야지 매도인 200 그러면 초과 보수로 교도소 가요. 1학년 일반에 입학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중개보수 이제 성격이 있는데 그냥 여기는 그냥 반대급부 중개행위 완성에 대한 수고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2번도 이제 지금은 거의 안 내다시피 합니다. 중개보수가 언제 발생했다가 언제 청구하더라. 이게 정지 조건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까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은 먼저 된다고 합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적금은 거기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요즘 거의 안 되다시피 합니다. 여기다 거래계약 이러면 안 됩니다. 발생은 이미 돼 있고 근데 받을 수는 없어요. 자, 거래를 성립시켜놔야죠. 우리 조건 배우잖아요. 조건 성취가 돼야 받아. 그니까 그때는 이제 중개 완성 때, 거래 계약 때 청구. 자, 이미 발생했지만 청구는 안 되는 발생이다. 라고 해서 중개가 다 끝나게 되면 매매계약서 쓰게 되면 그때 받아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었던 문장 그대로 다시 한번 나왔고 이렇게 받는데 개업에 네 잘못이면 못 받아.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 그리고 주택 외, 요거 이제 꼭 중개보수 요율을 한번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자, 먼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자, 이것도 치사하게 저걸 쌍방인데 일방으로부터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아니고 게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를 요거 일방으로부터 받는 게 0.9인데, 거기다가 쌍방이라고 속여본 적도 시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방으로부터가 0.9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아까 100, 그러면 50, 50, 그러니 게입니다.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가, 그리고 교환하고 뭐가 묶여있다고요? 매매하고 교환하고, 매매하고 임대차 이러면 안 됩니다. 소유권이 통으로 넘어가는 것들. 돈 좀 있나 봐. 그러니까 옆에 볼까요? 거래금액 얼마라고요? 0.9. 그 다음 이제 뭐예요? 임대차 등. 그러니까 두 개 빼놓고 임대차 등. 그럼 여긴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여기 다 들어갑니다. 한 단계 낮춰오기입니다. 임대차잖아, 그입니다. 월세 살잖아, 0.8. 내에서, 그 다음 이제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가면 박스를 줘. 자, 시험 문제가 거래금액이 얼마면 얼마다라고 요율을 시험 문제가 주니까 박스는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주택 외에 좀 이따 우리 계산 문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주택 외에는 자 먼저 85점부터 이하에 85점부터 이하면 이하가 딱 들어갑니다. 85, 25점 10평입니다. 국민이 가장 좋아한다는 국민주택 규모. 라고 해서 방송에도 국민주택 이런 소리 합니다. 85제곱부터 이하를 얘기합니다. 85제곱부터. 그 다음에 옆에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옆에 보실까요? 다음에 시설인데 쌍방으로부터 각각 봤는데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일단 여기 이제 뒤에. 그럼 이제 뒤에. 그리고 금방 보셨던 전용 면적이 85제곱부터 이하고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세 개는 있어야 됩니다. 부엌. 그 다음에 화장실. 그리고 욕실. 부엌은 있는데 나머지가 없어. 그럼 0.9를 확 때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엌 화장실 있는데 목욕시설이 없어. 자 그러면 거기도 안 되고 됩니다. 화장실은 어차피 뭐 같이 딸려 있을 거니까 부엌하고 화장실 이 정도 있으면 아예 주택이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래 보실까요? 요거 요율 안 줍니다. 요율 안 주고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매매 교환은 얼마고요? 1,000분이에요. 그 1,000분은 5 옆에다가 0.5%. 자, 그래야 이제 우리 계산이 더 편합니다. 0.5%. 퍼센트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안 누르면 동그라미 두 개가 안 떨어지니까 막 몇천만 원씩 나옵니다. 그거 이제, 그거 좀 뭐 청구한다고 하면 벌써 말이 안 될 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임대자 등은 얼마다? 1,000분의 4니까 0.4%. 0.4%. 뭐 작년도에 뭐 임대차에다가 0.5라고 한 것 같은데, X. 자, 임대차는 0.4. 꼭 이것들이 바꿔서 내기입니다. 그 매매가 0.6이니? 그럴 겁니다. 매매는 0.5%고, 임대차 등은 원래 0.8이었는데, 반토막. 그리고 0.9는 뭐 0.45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0.5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는 85제곱부터 이하에. 근데, 여기 이제 오피스를 제외한, 그러면 상하수소 시설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85를 넘어가거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받아요.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상한 요율인데 자, 주택 외, 자, 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0.9% 내에서 자기가 이렇게 실제 자기가 바꾸자는 여기도 우리 법률에 있습니다.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나 중개보수 한도표에다가 명시해서 그리 이제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 요율표에다가 주택 외 써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바꾸자는 요율을 꼭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얼마 써놓으실래요? 0.9. 그냥 사정 봐주지 말고 0.9 이 정도 쓰셔야 됩니다. 주택 외에는 이렇게 써놓고 이제 나중에 0.9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원래는 협의인데 0.9 써놨으면 0.9 받아도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겸용주택 요것도 이제 응용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내봤고요. 자 먼저 주택하고 상가 사무실 막 섞어졌네. 막 통으로 건물을 거래했나 봐. 그런데 애매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택의 면적이 얼마라고요? 2분의 1 이상.
그럼 100평이면 50평, 50평, 주택도 50평, 상가 사무실도 같이 50평.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주택. 다주택이면 시도 조례로 가면요. 많이 못 받습니다. 치산보수, 주택보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 보실까요? 근데 반대로 상가 사무실이 더 넓네요. 60평, 주택은 40평 이러면 됩니다. 상가 사무실 60평, 그리고 주택은 40평입니다. 그럼 아래 볼까요? 2분의 미만 주택 부분이, 주택 부분이 좀 적어. 2분의 미만이면은 주택 뭐라고요? 왜? 거기 왜? 왜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뭐 해놓으시고 0.9% 내에서 협의 하다 이렇게 미만이면 그때 손풀어기입니다. 그럼 주택 무시하고 아예 0.9를 확 때리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거리금액의 산정인데, 나 먼저 분양권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입주권, 분양권.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가다가 중도금 받고 나서 프리미엄 받고 팔았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매매 금액인데 이제 거래 당시 금액입니다. 그럼 볼까요? 분양권 전매의 경우는 실제 뭐라고요? 납입액에다가 그럼 이제 프리미엄을 뭐한다? 합산한다. 그러면 계약금 3천, 중도금 1억, 총 분양대금은 3억이라고 해도 그러면 1억 거기다 3천까지만 계산하라는 겁니다. 프리미엄 2천, 그러면 1억 5천, 3억이라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총 분양대금 거기다 총 맞는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다 이제 프리미엄까지 합산만 하세요 라고 해야지 실제 받은 돈만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시험 문제도 많이 일단은 물어봤다는 겁니다. 총 분양대금은 3억이요. 계약금 1천만 원이요. 그리고 중도금은 2천이요. 프리미엄 3천이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딱 받으라는 겁니다. 하여튼 나머지는 받지 마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요즘도 교환은 자꾸 내고 있습니다. 교환, 바꾸네. 그러면 교환 대상 중개 선물 중에서 거리 금액이 어쩌라고요? 큰. 거기 큰에다가 꼭 동그라미가 큰 대신에 무슨 적은. 그리고 각각. 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도 시험 문제 내봤대요. 평균 엄청 복잡하겠네. 2로 나누다가 안 떨어지면 어떡할래? 막 소수점도 나오겠네. 하다 법에서 복잡한 거 딱지석입니다. 예, 적은 아니고 뭐라고요? 큰 3억 5억 그러면 5억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계산해보라는 문장 안 나오는데 문장을 자꾸 나와.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자, 임대차 꼭 물어볼 거고요. 자, 좀 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한번 프렌치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보증금 위에 차임이 있으면 그 차임에다가 얼마를 먼저 곱해보라고요? 100. 요 100은 환산계수입니다. 환산계수. 그리고 자, 임대차에서는 금액만 주지 저런 뭐 100이라든지 70은 안 알려줍니다. 네가 알잖아? 이럽니다. 100을 곱한 금액. 자, 그리고 보증금에다가 합쳐서 거래금액으로 하라는 겁니다. 곱하기 100만 원 갖고 거래금액으로 하지 말고 보증금도 합해서 거래금액. 근데 만약에 금액이 적어, 그럼 100 곱할 수 없다. 그입니다. 뒤에 볼까요? 근데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뭐? 미만. 미만이면 5천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딱 계산해 보니까 5천입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5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만. 5천만 원? 미만. 오죽하면 5천만 원도 안 되니? 그입니다. 그럼 못 살잖아. 곱하기 100 하지 말고 뭐 해라? 줄여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1년이나 지역이나 1천만 원이나의 벌금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아니고요. 하여튼 미만이면 얼마다? 70. 좀 이따 해볼 겁니다. 70을 환산계수가 얼마다? 70일 거입니다. 반도 아니고 그냥 70 정도니까 100에서 70이면 그렇게 안 커. 차이는 그렇게 안 나니까 70 곱해라, 봐줘라,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동일이 세 번 나온지 봐야 됩니다. 어느 문제지 동일 딱 두 번만 나오고 매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두 번 아니라 세 번입니다. 시험장에서 워낙 긴장하니까 대강보다 어째 문장이 좀 짧은데 매매 그러니까 좋다고 또 맞았다고 답은 또 없다고 막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이 세 번씩이나 나와야 됩니다. 자, 먼저 네 번째 볼까요?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이게 이제 바로 집 팔고 자기 집에서 다시 산다. 점유 계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받아 이제 옆에 볼까요? 또 동일한 당사자. 그러니까 정말 집을 팔고 그 집에서 그냥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러건 얘기입니다. 지 집에서 다시 월세 전세를 사니까 좀 봐줘라. 얘기입니다. 정말 아주 불쌍한 절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동일 세 번의 불쌍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 하셔야 됩니다. 조만간에 이제 또 절에 가시겠네. 매매를 포함한, 그리고 뭐 둘 이상.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사람이 전혀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도 똑같이 갑을, 그리고 임대차도 똑같이 갑을이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봐줘라. 자, 봐줄 때 어떻게 봐주라고요? 매매계약.
매매가 크게 나오니까 매매 하나만 받으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제일 아래줄에 두 번, 제일 아래 중간에 매매. 동그라미 넣을 거예요. 옆에다가 임대차 X. 임대차만 받아라가 아니라 매매와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 하나만 받아라. 안 그러면 어쩐다고요? 매매한다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아주 매매할 테니까 매매한다는 수가 1학년 반에 교도소 보내버릴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정보시가 하여튼 금액에다가 요율 다해서 70을 곱하든지 100을 곱하든지 매매 같으면 매매 금액에다 바로 전세 금액이면 전세 금액에다 바로 요율 요율은 시험 문제가 줄 거니까 거기서 계산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도액이 있는지 꼭 보시라 합니다. 한도액 한도액은 넘어갈 수가 없다. 정말 1억 6천 정도 넘어가면은 80을 다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80만 원까지만 받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2번이 정말 제일 중요한데, 자, 먼저 산출된 한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쌍방으로부터 각급받는다. 그러니까 곱하기 2한다. 요 소리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2번, 요 2번 정말 여기다 별표 세 개씩 가요. 그냥 매년 나와. 매년 나올 정도니까 중개사무소는 어디고, 물건은 어디고, 자, 물건은 저기 대전. 근데 자, 사무소는 세종시에 있네. 그러면 세종시를 적용할 거예요. 저기 대전을 적용할 거예요. 오디오기입니다. 이거 잘못 적용하면 교도소 또 갈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주 교도소가 넘쳐납니다. 자, 2번 볼까요? 주택. 그리고 7배의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그러면 저기 중개사물 서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중개대상물 서울로 보고 중개사무실 여기 세종시 이렇게 쓰는까요?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세종시로 다르면 개업공사는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어디라고요? 중개대상물 그러면 안 되고요. 중개 뭐라고요? 사무소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라고요? 세종시. 여기 사무소 있는 지역입니다. 복잡해져. 막 서울에 물건 있다고 서울, 인천에 있다고 인천, 대전에 있다고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그런 벽이 볼만할 거예요. 액자를 17개를 준비해갖고 벽에다 다 걸어놓으면 아주 무당집보다 더 심하다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니까 정말 벽에다가 뭐 다 와가갖고 원상복귀할 때 아주 난리가 납니다. 집이 아주 그냥 벽이 그냥 아예 집, 아예 벽 자체를 교체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개 한번 걸어놓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아주 생활 아주 끔찍합니다. 어떻게 17개나 액자를 만들어다가 다 걸어놓냐고 게입니다. 아주 난리가 나니까 그러지 말어 게입니다. 사무소 하나. 그럼 서울 물건이라도 세종시, 대전이라도 세종시, 부산이라도 세종시 얼마나 편하니? 정말 아주 얼마나 편하니? 요게 바로 중개사무소요. 그러니까 분사무소까지도 분사무소의 조례라고 거기는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중개보수는 사무소 따라가 꼭 기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분사무소 나왔네. 분사무소도 분사무소의 시도의 조례다. 여기 딱 한 번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는 분사무소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전도 주, 설치도 주. 그 다음에 뭐 휴업이 됐건 인장이 됐건 주에다 주된 사무소인데 하여튼 중개보수만큼은 분사무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보수 그냥 권리금은 정말 포함 안 되고요. 권리금 장소가 좋으니까 저건 중개사물이 아니여. 라고 해가지고 저 앞에서 배웠구만. 라고 장소적인 이게 대가 전망 이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권리금도 꼭 시험 문제 나와. 중개대상 물이냐고 아니냐고 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에서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요즘 가끔씩 요놈도 자주 나고요. 중개보수 언제 받아? 자 먼저 개업공사하고 중개은행 간의 약정. 그런데 약정이 없으면 언제라고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 받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잔금 치를 때입니다. 잔금 치를 때. 근데 위에 보면은 약정에 따른다고 하면은 계약금 받을 때 주세요. 그러면 계약금 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 집은 계약금 칠 때 먼저 받으니까 그때 중개보수 주세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나 엉뚱한 소리 안 하고 괜찮다는 겁니다. 거기서 받으니까 누구 잘못으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매도물시는 각각 받으라는 겁니다. 뭔 잘못이 있거나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보수에다가 부가가치세. 80만 원 그러면 8만 원입니다. 10%가 부가가치세잖아요. 우리 뭘 사도 꼭 옆에 보면 다 10% 붙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된 게 아니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따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온다는 겁니다. 별도라고 해야지 포함하여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보시가 12는 딱 두 개입니다. 자 먼저 1번에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 그럼 확인은 누구 집을 확인했을까? 이제 아래 나올 건데 이전.
그러니까 이전 쪽에다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방 보셨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누가 보장된대요? 돈을 맡겨놓으면 먼저 매수인.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달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시도 조례입니다. 시도의 조례로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실비라고 해서 뭐 따로 있을 거는 아니다. 그럽니다. 그냥 사무소의 시도 조례로 받아라.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여기 부담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먼저 권리관계, 사실관계 등의 확인. 그럼 누구 집을 확인했겠냐고. 누구 집에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뗐겠냐고. 그입니다. 맨날 영수증 첨부 아래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까 봐서 그입니다. 그리고 매도, 그리고 매임대. 그리고 권리를 뭐라고요? 이전. 그러니까 확인에다가 꼭 이전 그려야 됩니다. 요거 꼭 바꿉니다. 이전.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누가 보장돼 맡겨놓으면 보장 매수인. 그럼 매수인이 돼야지 이게입니다. 옆에 볼까요? 또 영수증 첨부해서 매수. 여기다 매도 이럴 겁니다. 그리고 임차. 그리고 권리를 취득. 자, 꼭 세트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꼭 마지막 지문 정도에는 꼭 이런 거 잘 냅니다. 청구할 수 있다. 잘못 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실비에다가 쌍방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뭔 쌍방이요? 바로 여기까지. 한번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정리 한번 해보고, 이제 뒤에 조금 내용들만 더 보고, 오늘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더 해보겠습니다.